아, 근데 저 기둥 있는데 괜찮나? 나는 걱정이 돼요. 아이고, 아이고. 자, 모비티 맨투드라이브입니다. K9 9가지 바뀐 부분들을 좀 얘기하려고 그래요. 9가지 비밀이죠. 페이스리프트가 되면 좀 차가 당연히 더 좋아져야죠. 외관적으로만 좋아지면 안 돼. 실내적으로 좋아져야 되는 게 있죠. 그래서 기능적으로 좋아진 걸좀 얘기하려고 그래요. 일단 첫 번째 셋업으로 들어가 보죠. 그러면 지문 인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에다가 지문을 올려가지고 했거든요. 보통 왼손으로 하게 돼요. 포르쉐가 키가 여기 있죠. 지문 인식도 여기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여기다 지문을 인식해서 할수 있는 게 있어요. 지문 인식으로 시동은 걸릴 수가 있고요. 프로필 잠금 해제가 돼서 프로필이 딱 내가 원하는 세팅으로 그냥 딱 되는 거예요. 아, 이 운전자는 이거야. 그리고 발레 모드 해제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기아페이 인증이라 그래서 결제 기능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 기능을 요거 지문을 인식을 통해서 결제할 수 있게끔. 굉장히 휴대폰, 스마트폰이 차에 들어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두 번째는 뭐느냐? 제네시스에 들어갔었던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입니다. 자, 가보시죠. 짠! 이렇게 카메라로 요 라인을 보여줍니다. 바로 내가 가는 길을 먼저 찍어서 어느 쪽으로 간다, 어느 쪽으로 간다. 요 화살표를 요 화면으로 다 보여주게 돼 있어요. 이게 조금 더 직관적이기 때문에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워낙 뭐 기존의 지도를 더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지도 방식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 종류가 좀 많아요. 뭐 2D도 있고 3D도 있고 증강현실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이 이번에 탑재가 됐다. 개인적으로는 좀잘안 쓰게 되긴 하더라고요. 자, 세 번째 기능은 뭐냐? 내비게이션과 연동되는 부분인데 바로 전방 예측 변속이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예요. 전방을 예측해서 변속을 해준다. 카메라하고 내비게이션 모든 걸다 연동해서 전방 예측 변속이라는 걸 해요. 바로 코너라든지 내리막이라든지 앞차랑 너무 가까워 이런 부분, 그다음에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부분, 그 다음에 과속 카메라, 그 다음 기타 등등 때문에 다운시프트를 자동으로 해주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 스마트라는 게 사실 맨날 기능이 있었는데, 모드에 있었고. 근데 그거를 진짜 적극적으로 하는 걸 보여줘요. 그걸 또 심지어 인디게이터로 보여주기 때문에. 그리고 이 인디게이터 외에도 제가 몸으로도 느껴지더라고요. 특히나 과속 카메라 부분은, 카메라 있네? 라고 하면 차가 알아서 기어를 낮춰버려요. 오, 기능 신선한데? 하면서 사실 드라이브 모드를 다른 걸로 안 바꾸고 스마트해 놓고 계속 운전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 기능은 세계 최초인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차를 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요 기능이 신기하게 들어갔다라는 걸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번째는 이 드라이브 모드에 대해서 좀더 칭찬을 하고 싶은데, 드라이브 모드 한번 가보실까요? 자, 드라이브 모드 가면, 제가 커스텀이라는 걸참 좋아해요. 내가 내 몸에 맞추고 싶어서. 이거 들어갔죠? 그랬더니 파워 트레일링, 뭐 파워 트레인, 스티어링, 그다음 서스펜션, AWD 이렇게 다 세팅이 가능한데, 여기에 신기하게 슈퍼라는 게 생겼어요. 바로 뒷자리. 뒷자리를 위해서 세팅을 하게 돼 있어요. 이게 G90 앞으로 나올 거에도 들어갈 것 같아요. 뒷자리 승객을 위한 이런 모드가 들어갔다는 게 신기하더라고요. 파워트레인, 스티어링, 서스펜션. 요세 가지에 대해서 들어갔다는 게좀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뒷좌석 편안한 운전 할수 있게끔 위에 윗분들 모실 때요 기능 쓰면 좋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뒷자리에 앉아본 지 못해가지고. 아이. 자, 그러면 다섯 번째로 넘어가시죠. 다섯 번째는 바로, 야, 프론트도 아우디 같은데 기능도 아우디 같아. 검색, 통합 검색 딱 넣으면 필기 인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치면 되는데, 이거 생각보다 바로 인식이 잘 되죠. 이렇게 하면 삭제. 이런 기능들을 넣어서 좀 검색할 때 조금 더 빠르게. 근데 필기 인식 되게 잘 돼요. 이거 진짜 기능 좀 신경을 많이 쓴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능도 정말 좀 특이한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가고, 그 다음 여섯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요렇게 검색을 했었을 때 고속도로를 탄다! 고속도로를 탈때 정말 좋은 거. 바로
현대기아 차가 좋은 운전자 보조 시스템, 예, 요런 게 다 들어갔는데 여기서 주행 편의에서 고속도로 기능이 더 추가됐어요. 바로 고속도로 차로 변경 보조라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깜빡이만 놓으면, 뭐 테슬라에서 얘기했던 그 기능이에요. 깜빡이만 넣으면 차가 이렇게 움직인다라는 거, 방향지시등 스위치만으로도 움직인다라는 거, 요 부분이 또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 썼을 때 조금 자연스럽게 차를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어서 요 기능도 추가됐습니다. 자, 다음은 이 모든 운전을 할 수 있게끔 편하게 자리를 세팅해 줍니다. 바로 시트예요. 에르고 모션 시트가 K9에도 들어갔어요. 물론 K8에도 들어갔죠. 근데 9에는 최초로 적용이 되면서 이렇게 컴포트 스트레칭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시트 버튼이 왼쪽에 있거든요. 여기서 네모난 거 한번 누르면 골반 스트레칭, 허리 스트레칭, 전신 스트레칭 이렇게 시트를 조금 느끼면서 이렇게 운전을 할 수 있게끔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에르고 모션 시트까지 봤는데, 그럼 이제 여덟 번째는 뒷자리로 넘어가시죠. 여덟 번째는 바로 뒷자리죠. 뒷자리 좋아요. 뭐 다 좋아. 근데 한 가지 잔소리 하나 나 하고 갈래. 이거는 진짜 좀 자동하지. 이 정도 급이면 좀, 이거 뭐야 이거. 이건 좀 그랬어. 자, 그러면 요거 하나 런칭 때도 보여드렸는데, 딱 레스트 버튼 하나를 누르면 정말 시야가 탁 트입니다. 이거는 어떤 차들도 못 쫓아갈 정도로 너무 편하게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기아 K9이 진짜 잘했다. 이건 너무 칭찬. 시트가 심지어 이렇게 쏙 내려가 앞이 그냥 탁 트여. 거기에다가 여기도 에르고 모션 시트가 이쪽에만 들어가요. 이 대각선만 들어간다는 거 꼭 기억하고 계세요. 이 대각선만. 그래서 여기 버튼 누르면 여기도 뒷자리도 등 쪽만, 여긴 등 쪽만, 엉덩이 쪽은 아니고 등 쪽만 이렇게 마사지를 좀 해줍니다. 골반까지. 그래서 이렇게 여덟 번째고, 마지막으로 하이테크적인 거 진짜 한번 보러 가시죠. 자, K9 아홉 번째 기능입니다. 마지막 기능이죠. 바로 주차를 자동으로 해준대요. 그동안 많이 해봤는데 얘 어떨지 모르겠어요. 최신 시스템이니까 뭐 잘 되겠지. 한번 가보자. 찾아 좀 20km로 전진. 준준준준준준준준준준준준 빨리 찾아 빨리. 찾았다. 찾았어. 그럼 요거 난 요 방향 넣을 거야 하면 됩니다. 난 원격 주차가 있고 스마트 주차 있는데 스마트 주차부터 먼저 해볼게요. 자, 그럼 떼고 이걸 누르고 있으면 돼요. 이 버튼, 카메라 버튼 누르고 있으면 되거든요. 그럼 손을 떼고 있어도 알아서 주차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 기둥 있는데 괜찮나? 나는 걱정이 돼요. 알아서 쓰네. 근데 너무 가까운 거 아니야, 이거? 간 떨려. 이거 내 차도 아니라. 잘하는지 좀 보자. 그래도 뭐, 이 정도면은. 나보다 잘하는 건가? 부딪힐 것 같아. 이게 이래도 되나? 얘 왜 이래? 간 떨려서 손이 떨어지네요. 근데 이거 다음은 뭐 이거는 하겠지. 이거는 쉽게 갈 것 같은데. 근데 너무 저 기둥하고 좀 바짝 붙는 것 같아서 조금 무섭기는 하네요. 첫 번째 이렇게 주차를 끝냈습니다. 근데 약간 삐뚤다. 이거 밖에 나가서 보면은 다시 주차해야 될 것 같아. 마지막에 된 건가? 나름 이제 됐는데 약간 삐뚤네. 내가 한 거보다는 조금 안 좋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주차를 끝내긴 했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스마트키로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차를 한번 내렸어요. 저 없어요. 자, 이렇게 삐삐 소리가 나면 키를 누르면 주차를 시작을 합니다. 핸들이 알아서 돌아. 가라. 거기 괜찮아? 후진해도 돼?
알아서 돌리네. 믿을만 하구만.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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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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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오, 이 정도면 뭐 할만한데? 오, 이 정도면은 주차 못하는 사람보단 빠른 것 같아요. 몇번안 움직였는데.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이쪽. 이 정도면 너무 똑바르게 잘했는데? 주차를? 오. 이렇게 하고 락 걸고 시동이 알아서 꺼집니다. 끝. 난 집에 가. 자, 이렇게 저는 집에 가겠습니다. 이렇게 주차를 자동으로 해주는 기능까지 K9의 9가지 새로운 기능들을 설명했어요. 페이스리프트가 됐다고 해서 기능 추가를 안한게 아닙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아 K9이 더 많이 좋아지고 상품성이 좋아졌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개인적으로 정말 추천하고 싶은 차예요. 국내에서 가장 추천할 만한 대형 세단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K9, 모비티 꼭 구독하시고 K9 사세요. 이상 멘트 드라이브였습니다.